난 오진상. 욕설, 폭력, 오버액션. 우리 수사팀에서는 금지입니다. 왜? 도둑놈도 지 손으로 한번 잡아본 적 없는 검사가 수사에 대해 뭘 알아? 사장 그만! 아시라니까. 엄마. 단백질 모자라서 콩밥 먹고 싶어? 이 새끼가 말하는 뻔뻔서 이게. 아! 세워서 우지, 우지, 이게 우지 엄마한테만 화났지. 몸 조심해. 참 슈퍼맨 아니거든. 마누라 같은 동생이 있는데 뭔 걱정이냐? 다음 생에는 꼭 엄마 신랑으로 태어나라. 얼른 드세요. 야! 야! 야, 영준은 아직도 많이 좋아하지? 현애도 급이 맞아야지. 형이 어때서? 명색이 검사 아니냐. 시골 출신 형사랑 체급이 같냐고. 형이랑 누나랑 둘이 잘 어울린다. 맞나? 야, 너 그건 좀 아니지 않니? 이게 예, 아닌데. 남자는 직진! 국회의원 아버지 뺏기고 뻗튕기나 본데 빠져나갈 수 있을까? 고영주 무시하는 새끼는 내가 가만 안 둬. 역시 너밖에 없다. 내 부디바드. 간다! 야, 고영주. 우리 원팀 맞냐? 좋냐? 너무 좋다. 선배! 최영훈입니다. 여기 차 검사님은 서울법대 수석 졸업의 진진그룹의 외아들로. 혹시 고영주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어이 형사. 뭐? 이번 수사팀 제가 한번 꾸려보겠습니다. 시골 형사가 수사에 방해는 안 돼야 될 텐데. 그놈의 절차 따지다가 다 놓치고 개털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? 어? 오진상. 감정 앞세워서 수사 방해하는 사람 우리 팀에는 필요 없어요. 악마를 잡는 건 디테일이야. 진범만 잡으면 돼. 오진상 형사 동생이요? 야, 오진호. 오진호 씨는 연쇄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습니다. 지금 미쳤나? 왜 진도 살인자로 모는 건지 얘기해봐. 그건 팩트가 결정한다. 왜 그랬습니까? 검찰은 용의자를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겁니까? 기자 정신이 투철한 걸까? 영훈이한테 열등감이 많은 걸까? 어렵게 기껏 키워놨더니 이젠 정말 살인사건에서 손떼게야겠어요. 왜 자신이 다 죽였다고 자백을 했을까요? 찾아내야지. 내가 범인이면 좋겠죠. 넌 살아서 집에 못 돌아가. 내가 저 새끼 알리바이 꼭 깨부순다. 목격자가 있었어. 우린 가족이잖니. 가족이요? 제가 자격이 있나 늘 마음에 걸려서요. 네가 살리잖아. 네 마음대로 죽어. 난 너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야. 무자비야, 그 역겹습니다. 이제 엄마 얘기해라. 엄마!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해야 하니까. 난 끝까지 간다. 이 사건은 제가 반드시 끝냅니다.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너였어.